안녕하세요. 어떻게든 2013 강의입니다. 자, UCS 계속하겠습니다. 자, UCS 관리자라고 있는데요. UCS 매니저라고 얘기합니다. 이 커맨더 라인에서 UCS MAN, 매니저 약자입니다.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UC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UC 입력하셔도 되고요. 상단에 코디네이터 탭에서 요 하단표 있죠? 요걸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named UC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설정된 UCS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박스를 하나 만들죠. 자, 이걸 제가 이미지로 바꾸겠습니다. 워드비스를 이용해서 좀 회전시키죠. 이렇게. 그 다음에 UCS 매니저를 불러오시면요. 자, UCS 하나 쓸까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unnamed라고 하나 뜨죠? 이건 미지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UCS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이름이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securrent는 현재의 UCS 좌표계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럼 world 좌표계 previous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detail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현재 UCS에 대한 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점은 XYZ로 뭐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Z-axis, Y-axis, 그다음에 ZA-axis에 대한 설정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월드로 보시면은 역시 오리지널 000 이쪽 나오죠. 그다음에 오소그래픽 UCS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직교 UCS라고 합니다. 직교. 직교라는 것은 탑부터 시작해서 라이트까지 6개의 어떤 뷰포트를 뜻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깊이 값을 여기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기서 깊이 값 목록은 직교 좌표계와 UCS 기준 설정값의 원점을 통과하는 평행한 어떤 평면 사이 거리를 뜻하는 건데 뭐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뭐 특별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디테일을 클릭하게 되면 역시 좌표값이 표시가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세팅 부분인데요. 이 세팅은 UCS에 대한 세팅입니다. 자, 오는 UCS 아이콘을 갖다가, 그러니까 UCS 아이콘에 대한 설정이고요. 이건 UCS에 대한 설정입니다. 자, UCS 아이콘이 on이라는 것은 UCS 아이콘을 켠다는 뜻이고요. display at UCS origin point라고 되는데, UCS 원점의 표시라는 얘기는, 현재 UCS가 이 아이콘이 절대좌표의 그러니까 왼쪽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UCS 아이콘을 바꿨습니다. 위치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UCS 아이콘이 오브젝트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즉, UCS 다시 자 페이스로 해볼까요? 자 엔터키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위치를 하고 있죠. 체크가 없으면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Apply to all active view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활성 viewport에 활성 뷰포트에 all active 뷰포트 전체 활성 뷰포트에 적용 모든 활성화된 뷰포트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뷰포트를 갖다가 여러 개 나눴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allow selection UCS icon UCS icon 선택 허용 UCS 아이콘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UCS setting save UCS with bport UCS를 뷰포트와 함께 저장한다는 뜻이고요. Update view to plan when UCS is changed. UCS가 변경될 때, ED가 붙었으니까 변경될 때, plan, 평면이죠. view를 평면으로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하겠다는 뜻입니다. UCS가 변경될 때, 평면으로 업데이트한다는 뜻입니다. 뭐, 기본값으로, 여러분들 UCS 아이콘이 오브젝트 위치로 이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걸 체크하시고요. 이게 오브젝트와 겹치기 때문에 보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은 기본 체크를 해제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UCS라기보다는 다른 것부터 하죠. 자, 동적 UCS라고 있는데요. DUCS라는 옵션입니다. 동적 다이나믹 UCS라는 뜻인데 이거의 역할은 우리가 UCS를 이용해서 특정 부위를, 특정 객체를 중심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뭐, 객체를 만들고자 한다. 뭐, 서클이나,
리턴가드나 이런 객체를 만들고자 할때 UCS를 이용해서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이때 동쪽 UCS를 이용하는 겁니다. 동쪽 UCS 캐시고요. 자, 서클을 클릭한 다음에 오브젝트로 각각의 어떤 면이나 엣지로 가져갑니다. 자, 윗면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데려갑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지죠. 다시 서클 클릭하시고 면에 위치를 한 다음에 클릭합니다. 이게 바로 동쪽 UCS입니다. 자,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웨지 같은 거, 피라미드 한번 볼까요? 피라미드. 자,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자, 피라미드 같은 경우 옆면에 경사가 되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쪽 UCS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콩 같은 거 이렇게 옆면에다가 만들고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죠. 세피어. 그죠? 아주 쉽게 이런 식으로 동쪽 UCS를 이용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동쪽 UCS를 ON 시키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키 누르면서 D를 누르면 동쪽 UCS가 작동이 됩니다. 자, 실렌더 컨트롤 키 누르시고 D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동쪽 UCS가 그대로 작동이 됩니다. 다이나믹 UCS 넣어죠.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D. 동쪽 UCS 온 됐죠? 다시 D를 컨트롤과 D를 한번더 누르면은 동쪽 UCS가 오프가 되게 됩니다. 뭐 UCS에 대해서 잘어요 요거는 사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쪽 UCS를 이용하게 되면은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기즈모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3D Max가 사용해 보신 분은 뭐 기즈모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기즈모라는 거는 2D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3D에서 작업하는 방식인데 3D 자, 수정 작업 할 때, 뭐, 수정이라고 한다면은, 이동, 회전, 축척에 대한 겁니다. 이동은 흔히 우리가 무비라고 얘기하고요. 회전은 로테이트죠. 축척은 스케일인데, 이건 2D에 대한 거고요. 만약 3D로 넘어가게 되면, 3D, 무비, 3D, 로테이터, 3D 스케일 별도의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3D 얼라이징이고요. 여기 3D 무비네요. 자, 클릭해 볼까요? 자, 3D 무비라 나오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엔터 키 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즈모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기즈모입니다. 기즈모. 자,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죠. R, G, P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 X축, Y축, Z축입니다. 자, 이거는 요 부분 하살표가 있죠. 이렇게. 자, 요렇게 나있는데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은 기즈모를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기즈모를 이동. 만약에 X축으로만 이동하고 싶다. 그럼 X축 하살표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이동하면 되고요. Y축으로 이동하고 싶다. Y축에 하살표 위치하고 이동하면 됩니다. 자, 일단 기즈모를 위치를 잡아줘야겠죠? 자,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테이터입니다. 3D 로테이터. 역시 XYZ로 표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아주 쉽게 로테이터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D 스케일입니다. 3D 스케일.
위치를 일단 기준점 잡으시고요. X축으로 Y축으로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3D 스케일이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기즈모에 대한 건데, 기즈모 뭐 이동이나 회전이나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수동 부분을 해서 다시 다룰 테고요. 기즈모가 일종의 UCS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일종의 도움을 주는 기능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UCS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마쳤고요. UCS 세팅에서 디스플레이 UCS 오리진 포인터, 그 다음에 동적 UCS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